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텃밭 친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미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그 개미치가 상당히 그 아주 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개미치는 국화과에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. 이 개미치도 그 취나물 종류 중에 한 가지인데요. 취나물에는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름하고는 또 달리 이게 상당히 크게 자랍니다. 그래서 다 자라면 한 150cm 정도까지 그렇게 자라는 식물이고요. 요즘 그이 취나물이 꽃이 좋기 때문에 도심 정원에 이렇게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 기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개미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이게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식재를 잘안 합니다. 그래서 도심 정원 같은 데에서 이 개미치는 보기 힘들고요. 지금 벌써 한 30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란 상태입니다. 속대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. 이 잎을 보시면은 잎이 상당히 큽니다. 잎이 벌써 상당히 큰 상태고요. 앞면하고 뒷면에 눈에는 뭐잘 보이지 않지만 잔털이 깔려 있는데 상당히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또이 잎맥이 아주 뚜렷하고요. 그 잎맥을 따라서 이렇게 날개 형상으로 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속잎은 뭐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고요. 이 개미치도 나물이 괜찮은데요. 데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지만은 이 개미치는 묵나물로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. 향도 더 좋고요. 맛도 더 좋습니다. 이 개미치의 생약명은 자완 또뭐 자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. 양리작용으로는 진해와 거담 또 이뇨와 항균작용이 있어가지고요. 감기, 몸살, 천식, 만성기관지염 등의 효능이 있고요. 이 개미치는 특히 기관지염하고 폐질환에 좋다고 합니다. 이 꽃이 피면은 이제 꽃을 말려서 차로 음용해도 좋고요. 옛날에는 이게 그 살충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벌레를 이제 쫓고 죽이는 데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깃불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했고요. 지금 여기 개미치가 노박동굴하고도 같이 이렇게 있고요. 또 여기 같이 보이는 것은 산박하입니다. 일반 박하고는 잎이 완전히 다르죠. 근데 이게 향이 아주 좋습니다. 나물로도 이용 가능하고요. 여러분 오늘 그이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개미치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